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두 번째로 제사장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관유는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할 때 뿌리는 기름이에요. 여러 가지 향 기름을 합해 가지고 만드는 기름이 관유인데, 모략과 계피가루와 육개와 이런 것을 얼마씩 섞으라고 딱 지시를 해주고 그것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요. 그 관유를 만들어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이 관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관유를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관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막문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회막문 바깥으로 나가면 죽음이 찾아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교회 안에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된다, 아니면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이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회막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가 권세자예요? 사망 권세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도 내 안에 거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죠.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내 영을 더럽히고 있는 존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멸하셔요. 근데 내가 그 영을 따라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나를 멸하셔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나는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멸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나를 더럽히면 안 돼요. 나를 더럽힌다는 이야기는 더러운 걸 먹어서 더럽히는 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술 마시고 이러는 거 그것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더럽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역사할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더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더럽다고 말하는 걸 내가 취할 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게 어떤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무엇이 나를 정말 더럽게 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음란한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서 섬기는 음란. 그래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하면 음란하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남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와 내가 짝해버리면 음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네피림이 나온 거, 그게 안악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악자손은 뭐의 열매예요? 음란의 열매예요.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진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이거는
진멸하실 거니까. 타협, 부정, 내가 땅에 속해 있어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죄성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부정이고 사욕이에요. 악한 정욕, 탐심, 거기다가 8절, 9절,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 이런 게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입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대적하는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야, 내 안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구나. 나를 지금 이게 더럽히고 있구나. 인정하시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요, 죄 짓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내고, 거짓말하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 더럽히는 말을 하면 내 안에 더럽히는 영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러고 당장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갈 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 보면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기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려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도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사사기 10장 7절 말씀에 포도주와 독주를 나실인이 되어지면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거룩하게 태어났죠. 하나님 것으로 태어났죠. 그럼 나실인이 아니에요. 나실인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 먹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포도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은 포도주는 음료수니까 그걸 핑계대어서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이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 말이죠. 잠언 20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먹고 취하면 어떻게 되죠? 간이 배 바깥으로 나와요. 그렇죠? 겁도 없어지고. 자기 의에 취하면 뭐가 돼요? 교만해지죠. 이게 세상의 것에 취한 포도주에 취한 자예요. 그리고 세상 독주에 취하면 뭐예요? 주저리주저리 떠드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알면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해. 세상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하면요, 말이 없어져요. 입이 다물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난 척 할 게 없어. 잘난 척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내 경험에 보면 난 분명히 옛날에 참 똑똑했고 참 아는 것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저거에 대해서 하면 저거에 대해서 말하고 같이 그걸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할 말도 많았던 사람.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도 되게 많아서 막 굴러가서 생각하기 바빠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한 2시간씩 생각하다가 자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바뀐 거는 바보가 된 거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요. 텅 비어 있고. 우리가 세상의 것은 많이 떠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은 거룩한 말만 하길 축원합니다. 모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만 말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면 이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 잘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병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 술에 취하지 않은 게 바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라는 거니.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제사장이 술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재물들을 갖고 올 때 재물을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재물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정신이 똑바로야 잘 살펴볼 거 아니에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게 잘 보이겠어요? 괜찮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재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드린 자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고 벌을 받게 되어져.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이 재물이 정결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 너 이거 만약에 잘못 가졌으면 이거 아니야. 다른 거 갖고 와. 이거 여기 점 있잖아. 여기 흠 있잖아. 그러니 주의 종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심이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버리고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드려야 되고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경청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렇구나 해서 상고하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지 듣고 목사님이 말을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뭐예요? 그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저버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신 것은 가서 제자를 삼고
모든 분부한 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제사장들이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에게 잘 가르쳐서 제물을 잘 드리게 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제물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근데 그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산재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하고 예수 이름 불러도 왔니 하지 예수 이름이 없이 내 의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한다면 받지 않으신 그래서 제사장인 주의 종들은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주의 종들이 많이 콜링 받을 때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지상대 위임령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통하여 얻어진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드려지는 화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러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할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해요. 레위기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구를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드린 화제물, 소제물 또는 화목제물 이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정결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은 우리 심령이 예수 피로 덮여진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어야지만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야지만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피 뿌려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들어도 못 먹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오면 예수님이 피를 뿌리는 회개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미리 가서 잘 준비를 하고 말씀받을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제단에서 드려진 이러한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죠. 예,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말씀을 먹지 않고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 안에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 있죠. 그러니까 이 누룩 빨리빨리 없애야 되니까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야 주님이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아주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지하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해서, 즉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게 말씀을 자꾸 먹여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을 알아지게 되어져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가인지 알아지게 돼요.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니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더욱더 나로 충만하게 하여지면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니까 에베소 1장 18절 말씀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에서 받게 될 기업이 뭐고 그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점점 더 알아주니까, 또한 19절 말씀, 그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한 거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이 충만해지니, 예수로 명령하니, 아, 그런 게 떠나가고 불의 심판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이와 같구나,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내 안에 십자가의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만 가능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말씀을 생명으로 절대 못 먹어요. 여기서 듣고, 아, 그렇구나, 그건 뭐예요? 지식으로. 근데 생명으로 여기서 먹을 때는 아멘! 심령이 팍 터지고, 아멘! 심령에서 확 살아나고, 기쁨이, 또 자신감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먹은 거예요. 생명으로 먹은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은 영원한 소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나에게 준 그 생명은 내게 영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거 찾아 헤매시겠어요? 안 헤매시겠어요? 절대 다른 거 찾아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것만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 거를 아시고 내 안에 채워야죠. 말씀 계속 먹고 영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 너희가 그 화목제물을 정결한 곳에서 먹고 너와 내 자손들이 다 그걸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화목해지면 내 자식이 그것을 또한 누리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안에서 나도 먹고 내 자녀도 먹고 내 찾아 손손이 먹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 복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찢으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의 피, 바로 십자가를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단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뜻대로 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나와 내 가족, 내 옆에 형제 자매, 자자 손손 천대까지 다 믿게 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하나가 제대로 하니까 죄사함을 나와서 공포하잖아요. 우리가 참 믿으면 나가서 뭐 하게 돼요?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돼서 그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떡입니다. 영원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 생명 없으면 살지 못해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 휴거는 홀연히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건데 생명이 가득해야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휴거를 했냐고요.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더니 휴거되더라? 어떤 교회를 딱 지정해 주니까 그 교회는 신부 수업을 잘 가르치니까 그 교회 다니면 신부가 되어져서 휴거하더라?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질 때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 먹은 자, 거룩한 생명의 떡, 거룩한 생명의 음료수를 먹고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영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길을 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강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가 뭘 의미해요? 십자가가 여기 세워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세워지지.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셔야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잘 보존하는 성전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향을 잘 사르니 빛이 충만하고 빛이 충만하니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니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이쁜 말만 하고 이러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한 건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어요.